자, 1번. 자, 다음 중 전송 제어 문자의 대용으로 옳은 것은, 자, 전송 제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문자 지향형이고, 이거는 비트 지향형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이거 정도로 봤습니다. 1번 SYN. 아, 이거 동기 맞출 때 쓰는 거야. 동기. 1번은 답이네. 2번은 뭐예요? STX는 뭘까요? Start of Heading. 헤딩의 시작이지? 아, 틀렸네. 3번 ETX는 뭐예요? ETX니까 End of Text. 틀렸네요. 맞아. EOT는 뭐니? End of Transmission이지. 응? 맞아. 전송의 종류지? 답은 1번이다. 자, 이런 문제는 아주 뭐 기초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았을 거라고 보고. 2번 양자와 잡음의 개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양자와 잡음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내용이 뭐 요런 정도로 봐요. 요거는 양자화가 뭔지는 다 알죠? 자, 1번 양자화 스텝을 크게 한다. 어이구, 이거 커지면은 커지는데 보자마자 1번이죠. 그래서 기사는 누구나 다 딴다고 얘기하는 거야. 레벨이 굉장히 낮은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번 비선형 양자화. 자, 요거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 했었어요?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 조금만 기억해봐. 그 압축하고 신장하는 거가 있었지. 그리고 뭐가 있었어? 비선형 양자화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공부 좀 한 친구들은 기사 수준은 아니겠지만 오버 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방송한 친구들은 오버 샘플링 하면은 요게 더 플러스가 돼 준다. 이런 얘기. 이게 뭔지 알아? 자,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8kg를 16kg로 두 배 해줬을 때, SMB는 몇 dB가 더 좋아진다? 3dB가 더 좋아진다. 이게 이제 방송공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요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3번은, 4번은, 6dB 맞아? 자, 2번도 아주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기사 문제는 강의하기가 되게 편해요. 별로 이렇게 깊이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읽어가면 돼. 자, 3번. 다음 중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기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빨리 봐. 야, 동기식이 있으면 비동기식이 있는 거죠? 여기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려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자, 내가 키보드에서 긴기나마곤을 쳤어. 응? 그럼 저기서 글자가 떴어. 이거 동기식 전송이야, 비동기식 전송이야? 이거는 비동기식 전송이야. 알겠어요?
아, 이것도 전송이잖아. 내가 여기서 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전송? 비동기식. 알겠어. 그런데 이 통신 시스템끼리 정보를 주고받는다. 아, 그거는 동기식 전송이야. 자, 그 두 개 차이점 알겠어? 처음 하는 친구.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바로 풀자. 응? 1번, 전송 속도가 비교적 낮은 저속 통신에 사용한다. 그럴까? 이거지? 1번은 비동기식이지? 동기식은 고속이잖아. 됐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문자 단위다. 이거는 뭐 블록 단위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시면 좋겠어. 이거는 고속이다. 이거는 저속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탁 정리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 3번은 뭐 이 정도 얘기해주면 아무리 초보라도 알 거라고 믿고. 자, 4번. 다음 중 FEC 기법에서 사용하는 오류 정정 보호가 아닌 것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FEC는 아,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겠다. 여기 이제 자, 이 환경을 잘 보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포워드라 그래. 응? 우리말로는 순방향이라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리버스라 그래. 그래서 포워드 에라 첫자만 따서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로 이거를 채널 코딩이라고 한다.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스스로 수정해. 에라 있으면. 요 컨셉이죠. 그래서 리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리버스가 있는 거는 뭐예요? 바로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통신이죠. 우주 통신이나 이동통신이나 무선통신은 에러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야. 뭐 다시 보내주세요.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이게 두 계열로 나눠진다고 배웠죠. 맞아? 몰라. 난 몰라. 자, 블락코드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고 배웠지. 맞아요. 선형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밍, LDPC, 리드 솔로몬, BCH 이런 것들이다. 순회의 대표적인 게 사이클릭 코드라고 있다. 그 다음에 난블락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이라고 얘기하는 컨볼루션 길쌈 코드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터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으면 된다. 되겠어? 자, 그럼 문제 풀자. 자, 1번. CRC는 없네, 그지? CRC는 어디 쓰는 거니? 데이터 통신에 쓰는 거죠? 응? 이거는 에러 정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에러를 디텍션해서 에러가 있으면 다시 보내주세요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요 두 개지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블록 내에서 에라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블록 간에 에라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넘어갑니다. 5번. 다음 중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에서 사용되는 무선 다음 접속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다원 접속이라는 거는 이동에서는, 위성에서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의 기지국, 하나의 위성을 이용해서 여러 스마트폰들이, 여러 지국이 동시에 통신로를 설정하는 기술을 다원 접속이라고 하죠. 그것까지는 이해할 거라고 믿어. FDMA, Frequency Division, TDMA, Time Division, CDMA, Code Division, 맞아요. 요새 이슈가 되는 OFDMA도 있다. 그런데 위성에서만 특별히 쓸 수 있는 게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방식이 있다. 뭐 요 정도만 알으면 많이 아는 거야. 이제 되겠어? 여기 W는 있니 없니? 없어요. W는 파장이라는 거야. 웨이브렌스 할 때 하는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니까 이거는 광통신에서 쓰는 거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겠어요? 6번. 짝수 패리티의 해밍 코드로 0011012를 받았을 때 오류가 정정된 정확한 코드는 뭡니까? 자, 요거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푸는 방법은 뭐 이런 방법도 있지. 1, 2, 3, 4, 5, 6, 7 해서 1이 있는 번호를, 1이 있는 번호. 7, 6, 4, 3. 이거를 2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0, 1, 1, 1. 뭐 8, 4, 1이라고 해도 좋아. 자, 6은. 6, 그지? 4는. 맞아, 안 맞아? 3은. 이거를. X, 5와 해보세요. 빨리 해봐. 그러면은 EXOR 게이트는 입력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출력 1은 나오는 게이트지. 그러면 하나 둘 빨리 봐. 하나 둘 홀수야 짝수야? 짝수지? 하나 둘 셋 홀수. 하나 둘 셋 홀수. 그러면 1, 2, 4, 아하, 6. 야, 여섯 번째 에라야. 여섯 번째 에라다. 너 여섯 번째 에라니까 여섯 번째를 수정해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초보를 위한 여섯 번째가 어디예요? 여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는 0이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대로 받은 거는 이게 답이다. 어떻게 정의되겠어? 답이 4번이지? 넘어갈게. 7번.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알고 있지? 1, 3, 5, 7, 9. 이렇게 했는데 해주는 방법도 있었을 거야. 됐어요? 1, 3, 5, 7, 9, 뭐, 이거 하는 방법도 알고 있지? 해볼까? 0, 0, 1, 1, 0, 1, 1. 하나, 3. 우수 패리티지. 그러니까, 에라가 없어요. 에라가 없어요. 에라가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2, 3. 에라가 있어요. 그지? 맞아? 에라가 있,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 보자마자 그냥 두 개 띄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여기는 에러가 없잖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넘어갑니다. 7번 다음 중 광 강도 변조. 다시 말해서 LED 레이저 다이오드, 자 이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답이 몇 번이니? 보자마자 4번이지. 발광 디바이스 시도를 신호에 따라 변화시키는 시도 변조다. 정답은 4번, 8번. 5kHz 음성 신호를 재생시키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자, 얘가 몇 킬로야? 5킬로. 그러면은 표본화 주기는 이렇게 하는 거나 알아? 그러면은 TS는 FS분의 1이니까 요거. 답은요. 얼마야? 4번이죠. 9번 설계자가 감쇄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번 수신기의 전자회로가 신호를 검출하여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신된 신호는 충분히 커야 한다. 뭐 그래서 증폭기 있는 거 아니야? 2번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신호는 자본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3번 페어 케이블을 조밀하게 감을수록 비용이 낮고 성능은 좋아진다. 자, 케이블을 조밀하게 한다는 건 서로 붙인다는 거야. 야, 서로 붙이면 잡음의 영향을 덜 받겠어? 더 받겠어? 더 받겠지? 잡음의 영향을 더 받는데 성능이 좋아질까? 안 그럴 것 같아. 응? 성능이 나빠지겠지. 3번이 답이네. 감쇄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그치?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면서 멀리 못 간다. 뭐 그런 얘기 기억 안 나? 답은 3번이다. 10번 전리층을 이용한 통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는, 중파는 무슨 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자. 그죠? 이거 뭐라 그러니?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러니? 그러니까 이거네. 그지? 정답은 2번. 11번. 다음 중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널 용량은 이게 채널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1번 BPS, 2번 상호정보량의 최대치. 자, 이게 채널 용량이야. 상호정보량의 최대치. 2번도 맞네. 3번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역폭은, 야, 이걸 줄이면은 채널 용량이 증가되니? 안 되잖아. 정답은 3번.
4번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 샤넌 공식을 사용해서 채널 용량 계산한다. 그렇지. 맞아요. 잡음이 없는 건 뭐라 그래? 잡음이 없는 거는 무슨 용량이라 그러니 나이키스트 용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용량이라 그러니 샤넌의 채널 용량, 나이키스트 채널 용량. 이거 잡음 없지? 야, 이거 잡음 없잖아. 여기 이건 심볼 수지. 12번 다음 중 다원 접속 기술 방식이 다른 것은 뭡니까? 자, 다원 접속 다른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원 접속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한번 잘 봐봐. 다원 접속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A. 잘 들어. 이렇게 노드가 있어요. 이렇게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뭐 A하고 뭐 C 간에 통신로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있지? 아, 이거 이렇게 통신로 만드는 게 뭐라고 배웠어? 응? 캐리어 센싱, 멀티플 액세스. 그리고 충돌은 어떻게 돼? 피하자. 하면은 무선 랜이 되는 거고, 응? 디텍션 하자. 그러면 유선 랜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들어. 토큰을 이용해서 다원 접속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돼. 거기에 토큰, 그 다음에 요거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랜덤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폴링이 뭔지 알지? 폴링과 셀렉션 할 때. 이것도 이거하고 다르지. 맞아요. 라운드 로빈이라고 얘기하는 전산 용어도 이 계열이지. 이 계열이 아니지. 이건 랜덤이야. 랜덤 업세스 쪽이야. 그래서 예, 정답은요. 3번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13번 이동통신망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중 고층 건물 철탑 등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페이딩은 자 건물이래요. 건물. 그러면 이동통신 페이딩이 여러분들 이런 게 이게 있었지. 이게 뭐 했었어? 이게 롱텀 페이딩이라 그랬어? 이런 거 있었어.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거를 굉장히 짧다. 그래서 이거를 숏텀 페이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그러면 이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쉐도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요거다. 그래서 롱텀.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해? 맞아? 또! 랠리 페이딩, 멀티페이스 페이딩이라고 하지. 근데 기사는 이렇게까지 할 거 없어.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게 기사야. 응? 정답은요,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디지털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슬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슬립이 뭔데요?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 동기가 유지 안 되는 걸 슬립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냥 쉽게 생각하자. 통신망에서는요, 동기가 유지가 돼야 돼요. 동기가 유지 안 되는 거를 슬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동기가 유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한 프레임 이상일 때는 슬립이라고 얘기하고요. 응? 잘 들어. 여러분들이 조금 잘하는 게 뭐지? 지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두 가지만 까먹지 마. 응? 그러면 돼.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타이밍 편차 작용이라 그러잖아. 자, 이 두 가지 차이점 알겠어? 그냥 뭐 이 정도만 하자. 응?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으래. 1번, 일종의 버퍼인 ES의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에 의한 데이터 손실을 슬립이라 그런다. 예, 맞아요. 버퍼. 응? 동기 버퍼에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에 슬립 생겨. 2번, 슬립이 제어되지 않으면 프레임 동기 손실 유발한다. 여기 프레임. 3번, 한 프레임 이상. 한 프레임 단위로 발생하는 슬립을 컨트롤드 슬립이라고 한다. 그렇지. 4번, 슬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SSB를 쓴다? 글쎄, 이게 슬립 방지하는데 SSB 쓸까? 응? SSB는 뭐야? 아, 여보세요. 이거 아니야? 싱글 사이드 밴드? 슬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주로 어떤 걸 쓰면 좋을까? PLL 회로를 쓰거나, 뭐, 원자 클락을 쓰거나, 이것만 기억해. 자, 슬립 방지 뭐 한다? 페이스랑 루프나 원자. 됐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사는 심오하게 하면 안 돼요. 가볍게 그냥 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막 이게 뭐고 막 들어갈 필요 없어. 자 15번 증폭기와 정계한 회로를 이용한 발진 회로에서 증폭기의 이득 A 계환율 베타라고 할 때 베타 A가 일부 다 크면 출력되는 파형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 정계환이래 정계환. 정계환은 자 여러분들 자, 잘 들어. A 베타가 1이면, 잘 들어요. 응?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분의 1이면은, 자, 빨리 봐. 10배 대에서 나온 게 다시 10분의 1 대에서 들어갔어. 그럼 계속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A 베타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 파형이 여러분들이 안 봐도 비디오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원전압 이상, 전원전압 이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파형은 전원전압 이상이나 전원전압 이하로 나올 수 없다는 건 알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은 2번이다. 16번 다음 중 상호 변조 왜곡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러분들 상호 변조는 왜 생기는 거였었죠? 응?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일 때, 자, 상호 변조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요거였지, 요거. 이게 뭐야? 비선형성 때문에 상호 변조 생긴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이거 없애면 안 생기는 거야.
정답은 3번 송수신 장치를 선형 영역에서 동작시킨다. 선형 영역이 뭔데요? 자, 이 증폭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다가 이렇게 된다. 가다가 여기가 비선형이지. 여기가 선형이지. 응?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백업이라 그러면 백업. 이해되겠어요? 17번. 다음 중 UTP 케이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트위스트 페어라는 거는 이렇게 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왜 그래? 잡음 내성 때문에 두 개를 막 트위스트 했다. 트위스트 했다. 아, 이게 트위스트 페어야. 그런데 이게 실드 할 거냐, 언실드 할 거냐. 이건 좀 비싸. 요건 좀 싸. 실드가 뭐야? 차폐지. 이게 차폐 안 했다는 거야, 이거는. 어? 답이 1번이네. 그지? 차폐 기능을 지원하는 거는 STP라 그러는 거야, STP. UTP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여덟 가닥이라는 거는 상식으로 알 거고, 트위스트 페어라 그러고, 전송 길이는 100m 이내고, 맞죠? 18번, 다음 중 플립플롭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일시 기억할 수 있는 소자예요. 플립플롭은 카운터나 메모리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순서 논리로라 그러지? 플립플롭이 안 들어가면 뭐라 그래? 조합 논리로라 그러잖아. 가산기, 감산기, 비교기, 엔코더, 디코더, 먹스, 디먹스. 맞아요? 답은 2번이 정답이다. 19번. 다음 중 레이더 또는 위성통신에 이용되며 KA밴드, K밴드, KU밴드, X밴드, L밴드 등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여 밴드를 분류하는 파는 뭐냐? 알아야 돼. L 밴드, S, C, X, K 언더, K, K. 요거는 외워라. 1에서 2기가, 2에서 4기가, 4에서 8기가, 8에서 15.5기가, 15.5에서 18기가, 18에서 26.5기가, 26.5에서 40기가. 알겠어? 정답은 마이크로파. 20번. 다음 문장에 가로 A, B, C, D, E가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각 로드들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각 로드들은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연결해야 한다. 해야만 신호가 전달된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런 토프리지를 응?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링이라 그러니 링? 링 토프리지라 그러지. 그래. 이때 사용하는 통신회선을 이거 전송 매체. 노드. 노드와 A는 전송 매체네. 전송 매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유도와 비유도가 있다. 그렇지. 유도, 비유도가 있다. 그래서 유도는 물리적 통로를 따라 유도되는 것으로 유선 등을 말하고 이해되겠어? C는 C가 뭐야? 비유도지. 비유도는 전자파를 전송 매체로 하는 공기 등이 있다. 아하, 정답은 4번이네.